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이랑을 배워볼게요. 부활이랑은 중머리 상단으로 되어 있어요. 4분의 12박자 중머리 상단. 이 부활이랑은 이제 여기에 아리수가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 아리수는 이제 그 크다는 의미의 한국어 아리와 한자 수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아리수라고 이제 고려 때 한강을 그렇게 아리수라고 원래 그때부터 아리수라고 불렀대요. 그러던 것을 이제 서울특별시가 수돗물의 그 이름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아리수라고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2004년도 2월부터 이제 서울시 수돗물의 이름을 아리수로 이렇게 명명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아리하고 이제 아리랑의 아리하고는 달라요. 아리랑의 아리는 이제 아리랑이라고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나오는 아리는 아리답고 뭐 곱고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랑은 이제 그 낭군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아리수. 자, 제가 한절 먼저 불러볼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 끊어서 할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 장단씩 시작. 연결해서 해볼까요? 자,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 그 다음에 아리랑 랑 이렇게 돼. 천천히 하면 아리랑 고개 넘어 이런 소리 넘어
거기에 넘어가고 숨쉬고 아리수를 여기서 얼른 들어와서 건너 이러면 또 여기 호흡하신 게 다 빠져나가잖아. 거기서 또 쉬어줘야 돼요. 아리랑 고개 넘어 아리수를 건너 시작. 아리랑 시작. 아리랑 고개 넘어 아리수를 건너 아리랑 아리세게 찾아가세.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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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시작. 사람의 한평생 사연도 많고 구비구비 감돌아드는 얘기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여친이면 천년이요, 손잡으면 만년일세. 이어지면 천년이요, 손잡으면 만년일세. 그죠? 그러면 연결해서 우리네 시작. 우리네 3절까지 배워봤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3절까지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